최근 진주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진주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의회에서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이유로 공단 설립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8일 열린 진주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숫자도 종류도 점차 늘고 있는 진주 지역 내 공공시설물. 그 관리와 운영 부담이 커지자 진주시는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중앙지하도 상가 등 공공시설 7곳의 업무, 인력 조정 등으로 기대되는 수지 개선 효과는 향후 5년간 60억여 원가량. 공단 설립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이후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실 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 시의회와 관리구조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사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 절차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된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지길 수차례. 8일 열린 진주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결국 최종 가결됐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류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은 같은 날 통과된 진주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부칙 제1조의 공표한 날로부터를 2023년 9월 22일부터로 심사 결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시 의회에선 제2회 추경 예산안 2조 3,517억 원중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비용 7천만 원이 삭감 통과됐습니다. 일단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진주시의 당초 계획처럼 공단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